주제를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정말 자기 주제를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한테 대우를 해주길 원하면 내가 그만큼 잘해야 되는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소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가난에서 벗어나기입니다, 여러분. 자,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저의 가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26살 때 처음으로 이제 집을 나섰어요. 그러고 나서 혼자 살았는데 뭐 저기 용산구 집 여러 군데 살다가 결국은 처음으로 오피스텔 이사 갔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전 과정들을 얘기하자면은 신용불량자였던 적이 있었어요. 통장이 압류가 됐었고 그래서 뭐 돈을 한 푼도 못 썼던 적도 있었고 바보같이 또 그 통장에다가 돈을 갚기 위해 이미 압류된 통장에 돈을 넣어버려서 또 돈을 못 쓰게 됐던 경험이 있었고 그래서 다른 곳에서 또 돈을 꿔서 돈을 갖고 나서 한 2, 3일 지나서야 그 통장의 압류가 풀렸던 기억도 있어요. 되게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예, 힙합을 10년 전에 시작했던 분, 13년 전에 시작했던 분, 한 8년 전에 시작했던 분들은 그 기분을 알아요. 불모지였을 때 뭐 물론 훌륭한 선배님들이 계셨어요. 그분들은 이제 힙합도 했지만 동시에 좀 똑똑하게 대중들이 좀 사랑할 수 있는 음악을 잘 만들어서 잘 됐던 반면 전체적으로 대중들이 어떤 힙합이라는 거에 엄청 열려있지 않았던 시기라 약간 홍대 언더 출신 래퍼들은 그렇게 막 돈을 처음엔 만지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거의 뭐 돈이 없었죠. 공연을 해도 돈을 못 받았고 그게 그냥 당연한 거였고 끝나고 고기 얻어먹으면 그게 감사한 경험이었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 역시 그런 시절들을 겪었고 태생이 뭐 이렇게 저희 부모님께서 막 부자여서 제가 막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삶 속에서 살았던 친구는 아니라서 그 벗어나게 되었고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되게 궁금해 하더라고. So, 저의 비밀도 아니에요. 그냥 제가 경험했던 지식들을 가지고 우리 소스 여러분께 나누고자 합니다.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마인드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이것이요. 모든 것이 기회라는 마인드로 살아야 돼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쇼미더머니가 있었어요. 시즌 1 로꼬가 나왔어요. 로꼬가 나오고 유명해졌어요. 난 로꼬를 처음으로 만났어요. 처음은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까 10년 전에 내가 했던 피자집에 불광동에 놀러 왔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나는 그 당시 그가 나의 팬이었고 그냥 손님으로서 와갖고 인사한 게 다였대요. 근데 어느새 보니까 얘는 어느 정도 알려줘도 이게 수익을 창출해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물어봤어요. 야 어때? 뭐 공연 많이 해? 사람들이 막 이렇게 너의 음악을 많이 들어줘? 사줘? 어쩌죠 하니까 이미 저보다 훨씬 많이 듣고 있는 상태였어요.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반응할 수 있어요. 누구는 그냥 배가 마냥 아파서 로꼬 나쁜 놈, 쇼미 나쁜 놈, 엠넷 나쁜 놈들 너네 때문에 나같이 진정성 갖고 음악하는 사람들은 돈 못 벌고 저런 애들이 자꾸 이기잖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로꼬는 경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 생각도 아예 너무 약간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고는 전 생각 안 해요. 단지 그 생각마저도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로꼬를 볼 때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어떤 횃불을 정말 추운 나라의 횃불을 가져와서 그 불이 어디 있는지 좀 나눠달라고 저는 그 태도로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그가 나한테는 무엇이냐면 난 내 실력에 대해서 너무나 프라이드가 있었기 때문에 그를 보고 어떤 질투를 느끼는 게 아니라 그냥 그를 보고 아, 이 정도의 경제 상태와 인지도와 모든 건 난 원해. 그래서 알려달라고 했고 결국 알려줬고 전 바로 다음 해 쇼미더머니에 나갔어요. 쇼미더머니 얘기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 쇼미더머니 때문에 저라는 사람이 스윙스라는 자아가 음악적 자아가 커지기 시작했고 굉장히 많이. 두 번째 뭐냐? 모두가 쇼미더머니 시즌 1을 보고 욕할 때였어요. 엄청나게. 그리고 시즌 2 보고도 욕할 때였어요. 제가 나올 때만 해도. 근데 이제 뭐 시즌 2 끝나고 나서부터는 뭐 아시다시피 굉장히 변했죠. 하지만 거의 모두는 아니지만 정말 솔직히 말해서 대다수가 욕을 했던 프로그램이었어요. 전 그렇게 안 봤어요. 왜? 나한테는 모든 것은 기회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영어 격언이 있죠. 명언이 있죠. Nothing to lose, everything to gain.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잃을 건 없고 모든 것은 얻기 위함이다. 모든 것은 기회일 뿐이다. 이 뜻이에요. 비기 가사에도 나와요. 제가 좋아하는 비기. 근데 이제 저는 그냥 딱 그 마인드로 들어갔어요. Nothing to lose, everything to gain. 잃을 거 없어. 아니, 다 말렸어요. 제 주위 사람들, 제 음악인 동료들, 제 현실 친구들. 그냥 지훈아, 너 그나마 만든 이 경력 이거 하나 때문에 다 이렇게 생겼다고. 왜? 혹시 지면 어떡할 거야? 아니, 이건 기회라니까. 이건 나한테 완전 기회고 난 무조건 이걸로 완전 올라갈 거야. 기회야, 기회, 기회.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그 생각을 반드시 하시길 바라요. 정말로 커지고 싶다, 잘 되고 싶다 하면은 정말 이 경제적 가난 말고도 여기에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모든 걸 기회로 생각해야 돼요. 그건 이어지는 어떤 정신 상태가 있거든요. 이것과 굉장히 연관된, 그 뭔지 알죠? 감사하는 마음. 모든 게 기회인데 왜 감사하지 않겠어요? 모든 게 기회인데. 저 역시도 찡찡대는 버릇이 있고 감사하지 못할 때, 배은망덕할 때 있는데 지금 이 순간 기회예요, 여러분. 특히 어린 친구들 요즘 제가 많이 만나잖아요. 아무래도 그 장르 특성상 어린 친구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볼 때마다 너무 부러워요. 나 저때로 돌아가면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지금도 너무 열심히 살고 있고 힙합 음악 시작하고 나서부터 특히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전엔 PC방, 그냥 PC방 날라리였고. 근데 정말로 정말로 모든 것은 기회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정말 기회들이 더 와요. 그리고 그 마인드셋으로 살면은 그냥 저기 꽂혀있는 마이크도 아 내가 뭘 녹음하지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어떤 분야에서 일하든지 간에 모든 것이 기회라고 꼭 생각을 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첫 번째. 자, 두 번째. 이건 정말로 제가 다른 제가 내세우는 제 가치들은 자주 어길지언정 이거는 제가 어기는 정도가 아마 제일 낮은 편에 속해요. 무엇이냐? 모든 것이 나를 가르칠 수 있다라고 전 진심으로 생각을 하려고 해요. 자, 예를 들게요. TV에 나오는 연예인 중에 굉장히 비호감적인 사람이 있어요. 스윙스? 그 사람들마저도 내가 배울 수 있는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바퀴벌레도. 여러분, 바퀴벌레 생각해보세요. 바퀴벌레는 싸움을 안 해요. 바퀴벌레는 개미가 있는 집은 바퀴벌레가 없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개미를 무서워한다고 합니다, 바퀴벌레가. 근데 제가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그것도 물론 사실이지만 더 넓은 범주 속에서 봤을 때 바퀴벌레는 모든 생물체를 무서워요. 안 싸워요. 인간보다 훨씬 오래 산 생물체죠. 그 오래 산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적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네, 굉장히 배울 게 굉장히 많아요. 바퀴벌레 하나를 통해서도 배울 게 너무 많고, 뭐 강아지들 생각해보세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난 친구 어떻게 사귀지? 강아지를 보면은 강아지가 우리 최고의 스승이 될 수 있어요. 정말 표현을 잘하잖아요. 난 너를 봐서 반가워. 생각해봐요. 반가운 친구가 있는데 야 반갑다, 뭐 했냐, 야 잘 있었어? 야 보고 싶었어.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상대방이. 근데 강아지들은 그걸 1도 주저하지 않고 해요. 우린 강아지를 보고 있어요. 모든 것이 우리의 선생이 될 수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 세 번째. 이게 정말 중요해요. 세 번째. 이 말이 저한테는 거의 무슨 만트라가 됐어요. 주제를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정말 자기 주제를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한테 대우를 해주길 원하면 내가 그만큼 잘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만큼 그 단체 혹은 상대방한테 가치를 줘야 되는 겁니다. 주제를 정말로 알아야 됩니다. 네, 이 말은 저는 너무 건방진 사람들을 많이 봤고 나 역시도 건방졌지만, 나 역시 주제 모르고 나댄 적이 분명히 많았지만 이제 약간 좀 뭐랄까, 전체적으로 제가 운영하는 여러 단체들 속에서 위에 있다 보니까, 우두머리로서 존재하다 보니까 이제 보다 보면은 정말 주제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뭐 보셨잖아요. 뭐 자기가 못해서 음악이 안 팔려놓고는 세상이 못 알아준다고 하는 그런 정말 안타까운 친구들. 네, 자기 주제를 알면은 계속 클 수 있어요. 누구나 자만할 수 있지만 저도 많이 해봤고 너무나 많이 계속 주제 파악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어딘지 잘 알고 내가 더 잘 되기 위해 뭘 고쳐야 되는지 그걸 정말로 몸에 꼭 새기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마지막 네 번째. 우린 사회적 동물이에요. 혼자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셀프메이드라는 말이 굉장히 매력 있죠. 뭔가 한 사람이 혼자서 자기를 키웠다. 미안하지만 아닙니다. 우리 다 어머니 혹은 아버지 혹은 보호자 아래에서 여기까지 온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햇빛 받고 살았고, 좋은,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내 선생님이 아니다 할지라도 멘토의 형식으로 나타난 내 선생님들이 분명히 있고, 저 같은 문지훈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는 뭐 짐 DP라든지 운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다음에 이제 IMJM 위드업 운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고마운 내 동료들과 동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많은 사람들은 영어를 잘하고 싶어요. 제가 뭐 태어나서 천재라서 영어를 배웠을까요? 그냥 스스로? 아니에요. 미국에 살다 왔기 때문에요. 9년 동안. 물론 그것을 가지고 정말 기회라고 생각하고 복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책을 읽었지만, 절대 셀프메이드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는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저보다 훨씬 나이 어린 사람들은 부정할 수 있어요, 제 말을. 꼭 반드시 해보시고 그 다음에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무리 너 틀렸어 라고 해봤자 직접 느끼지 않고는 소용이 없다는 걸 진짜 요즘 배우고 저는 느꼈습니다. 저는 혼자 아무것도 한 거 없고 다 제 사람들 덕분에 제가 여기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덕과 제 덕이 합쳐져서 여기 와 있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냐? 팀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말한 팀은 무엇이냐? 뭐 반드시 어떤 레이블에 들어가라. 반드시 팀으로 랩을 해라. 반드시 팀으로 뭐 미술을 해라. 반드시 팀으로 꼭,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나랑 동등한 관계의 누구를 꼭 파트너를 만들어야 된다기보단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더 효율을 내기 위해서 인간은 한 사람의 힘은 커지면 커질수록 유한하다는 것을 분명히 느끼실 거기 때문에 같이 일할 만한 나랑 마음이 맞는 사람들을 꼭 찾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물론 말도 안 되게 열심히 일하는 거, 성실성은 영순이. 열심히 일하는 게 무조건 영순이지만 이 외에 제가 정리를 해드리자면 첫 번째, 모든 것을 기회로 봐야 돼요. 오케이? 두 번째, 모든 것이 나의 선생님이에요. 모든 것이 나를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세 번째, 이게 저한테는 근래 되게 제일 와닿아요. 내 주제를 알아야 돼요. 네 번째, 팀을 만들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랑 같이 일하는 한 6, 70명의 인원들, 다 그 사람들 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고, 유지가 되는 것이고,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저희 막내 매니저도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다들 너무 고마운 존재고, 나이 먹어가면 갈수록 매일매일 더 느낍니다. 너무 고마운 마음입니다. 얘기 나온 김에 얘들아, 그리고 내 사람들 너무 감사합니다. 땡큐. 그래서 우리 소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전 완벽하지 않아요. 계속 실수하고 넘어지고 추한 모습도 보이고 하는데, 그냥 마지막으로 그래서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는 즐겨야 돼요. 어차피 맨날 해야 돼요. 어차피 맨날 실패하니까. 맨날 실패하세요. 결국은 제일 성공한 사람은 동시에 제일 많이 실패한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